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로얄마스터 박영찬입니다. 우리 그 노성훈 본부장님이 우리 회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단한 회사요. 트렌드에 맞고 또 매출이 250억에서 2조 2,500이니까 몇 배 올랐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해봤지만은 내 능력하고 또 노력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업종이 이렇게 상승세를 타야 하거든요. 그게 하향세를 이렇게 타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쪽을 만났어요. 우리가 할 나름이거든. 또 좋은 우리 그 탑부를 만났습니다. 어제 킨텍스에서 저의 스폰서 그죠? 장혜란 총장님이 강의를 너무 멋지게 하셨잖아요. 그죠? 또 제 파트너가 또 하셨어요. 그죠? 노선 본부장님 하셨고 또 형제 레그에 우리 그 김현준 그 본부장님 하셔갖고 하여튼 좋은 그룹 만났고 좋은 톡을 만났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하실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저도 사업했지만은 다른 사업은 이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증금, 권리금, 또 인건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식으로 하거든. 지금도 보면 저는 판교 사는데 그 밑에 1층이 한 싸늘해요. 근데 거기에 몇 억씩 투자했기 때문에 밤에도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 저도 자영업 해봤잖아요. 그죠? 안 됐어요. 굉장히. AI 시대라서 사람들이 다 있죠.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은행 출신이지만은 제가 은행 간 적이 없어요. 집에서 하거든. 그죠? 다 컴퓨터로 하고 이체하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빨리 적응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자본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사업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사업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본은 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꿈. 저도 초등학교 때는 꿈이 컸어요, 그죠? 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님들. 뭐 대통령 되겠다, 여자분 영부인이 되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꿈이 자꾸만 작아갖고 제가 직장 딱 들어가니까 아, 현실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니까 그냥 그 월급 값으로 갱신 사는 거예요. 꿈이 없어지는데 그건 좋았어요. 좋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은퇴 시기가 되니까 이제 막 막막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큰 꿈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로 흥분되거든. 왜냐하면 내가 도전할 게 있고 또 그만큼 값어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전하시고 우리 사장님들이 그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나 아빠 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볼까? 네, 많이 읽으셨네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업 혁명이 돼 있어요. 그 책이 전 세계에 몇 천만 부 팔렸어요. 몇 천만 부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 백만 부 팔렸거든요.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게 획기적인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업 혁명으로 1국면은 뭐죠? 직장이에요. 직장이. 저도 직장인 했거든요. 직장인. 이 국면은 자영업자. 자영업자고 또 여기에는 이제 전문직도 있어요. 의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 다 여기 자영업자야. 노동을 갖고 수익을 버는 사람이거든. 이쪽에는 CHM 소득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 여기는 사업가. 사업가는 그냥 사업가 아니고 한 직원이 몇백 명 있는 사람들. 회장 얘기예요. 회장. 저도 제 후배가 있는데 사업에서 굉장히 크게 일고 회장이에요, 회장. 그래서 몇 달 전에 골프 쳤는데 그 친구는 골프장에 살아요, 그냥. 이 사업가 어디 갖고. 밑에 계열사 회장, 사장들이 월급을 많이 주거든. 열심히 돼요.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대. 회장들이 나이도 더 젊고. 근데 사람들은 막 끌어갖고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 사업가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투자가요, 투자가. 투자가면 뭐냐면 건물주들, 그죠? 건물주 투자해서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그죠? 또막 나오잖아. 또 인쇄 수입자. 또 여기 액터미의 시스템 속도 여기 속해요. 여기에. 우리 노정구 단장님 15에 10억, 그죠? 10억이 내년에 나오거든. 이게 내가 일 안 해도 나오는 게 여기다 얘기죠.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면 여기를. 여기를.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나는 복 받았다고 해서
큰 박수 한번 축하 박수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흥분한 게 제가 그것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었어요. 제가 부동산 했거든. 10원을 하니까 미처럼 벌겠더라고. 열심히 하고 인터넷 저기 네트워크 형성하니까 그거 제가 다 버리고 일로 왔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저는 너무 어떻게 젊은 사람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바로 여기 왔잖아요. 여기 애터미에 바로 여기 30대 우리 그 리더도 있는데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돌고 돌아왔고 빙빙 돌아왔고 일로 왔거든. 처음에 이제 은행에 들어갔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장생활 하는데 우리 집사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거 갖고 빠듯하겠더라고. 부자를 안 되겠더라고. 그죠? 근데 저는 꿈이 있었어요. 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려면 꿈하고 내가 액터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Why? 이 두 개가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생생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꿈이 일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이쪽으로. 왜냐하면 로버트 키오사키의 아버지가 두 명 있었어요. 두 명. 한 명은 로버트 키오사키를 낳아준 아버지고 하나는 친구 아버지인데 이 생각이 틀렸습니다. 본인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예요. 그래서 교육감까지 했거든. 근데 그분은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가서 직장이나 여기 하라고 했거든. 근데 본인도 어떻게 높은 직급까지 갔어요. 교육계에서. 근데 본인은 항상 가난했어요. 로버트 키오사키 실제로 가난했거든. 근데 친구 아버지는 국민학교 중퇴요. 근데 그분은 뭘 주장하냐?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이쪽 가서 어떻게 내가 노동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구해보라 했거든. 근데 중학교 나온 그 친구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상당히 부자였어. 여기는 가난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일로 잘 오신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저도 직장 가서는 부자가 안 되겠더라고. 계속 노동해. 하고 언젠가는 또 내쫓잖아요. 그죠? 거기서. 저는 제 발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제 은행에서 증권부에 있어갖고 주식을 사고 팔고 또 나중에는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생사에 꿈꾸니까, 그죠? 꿈을 꾸니까 이루어지더라고. 만약 꿈이 없었으면 제가 은행에서 어떻게 직장을 은퇴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다 은퇴해서 보통 1억씩 넘게 봉급을 받았어요. 근데 나와서 한 200만 원 정도 봉급을 받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잘렸어요, 지금. 그래서 수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대학교 모임 가면은 우리 친구들 힘이 없어서 옛날 같지 않아. 제가 그래서 2차는 제가 이렇게 사는 편이거든요. 제가 수입이 있으니까. 저는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흥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꿈을 이 사업가의 꿈이었거든요, 젊었을 때니까. 그래서 주식 공부를 무진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또 내가 꿈꾸니까 갑자기 증권회사가 좋아져갖고 증권회사가 상장을 하는 회사를 가면은 우리 사주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콜마 BH가 2014년도에 상장됐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 사주 20%가 직원들한테 주거든. 우리 한국 원자력 연구원들이 박사들 20% 줬어요. 한 사람이 50억씩 받았거든. 저도 큰 돈을 받았어요. 제가 어디 꿈꾼 게 되더라고요. 꿈꾸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제가 제 발로 나왔어요. 다 못 가게 해야지. 가서 뭐 출세할 건데. 그런데 제 발로 나와서 이 사업을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근데 이 사업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몇십억 투자해서 했는데 해갖고 이제 1호점, 2호점 만들고 또 가맹점 만들어서 계속 우리 브랜드를 한 20개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업종이 잘 되니까 대기업이 침투하고 또 IF 만나면서 제가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어요. 하루하루 잠이 안 오더라고. 왜냐하면 인건비 나가지 보증금 나가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기가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실제 그때 우리 친구들이 돈 좀 있는 친구들은 와서 사업했는데 IF 때 전부 다 조금 더 힘들었어요. 너무. 특히 뭐 은행도 망하고 뭐 다 망하는 편이니까 안 됐죠. 근데 그때 제가 여기에 네트워크가 들리더라고.
그들은 한 번도 안 들렸어요.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서 누가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반대해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언젠가는 하거든. 꾸준히 하잖아요, 꾸준히. 제가 이 여기 있을 적에도 네트워크 있었거든요. 응? A사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서 안 되니까 들리더라고. 들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애터미가 없었고, 그때는 우리 회장님도 힘드셨어요, 그때도. 우리 회장님 뭐 지하방까지 갔다 하잖아요, 그죠? 전 지하방은 안 가고, 그냥, 어떻게? 제가 이제 많이 손해봤지만은, 그냥 그래도 집 한 채는 이렇게 이제 유지하면서 있었어요. 있는데, 여기 이제, 권리심이 너무 좋더라고. 신나게 했어요. 세계 제일의 A 기업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내가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니까, 특히 여기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갖고, 웬만한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2년 6개월 만에 8줄 성공시켜, 8줄. 8줄, 두 줄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때 나이도 어리니까, 목숨 걸고 했어요. 근데, 그 업종이 좋아야 되거든. 업종이 상승하다가 그냥 멈추더라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매출 똑같거든. 20년 전이랑 지금은 똑같아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상한선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부을 때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8줄 한 원인이 보니까, 제가 왜 그때는 두 줄도 힘들었는데 여덟 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신뢰가 있었어요. 그 여덟 줄이 다 내가 이렇게 내가 리크루팅 한 거거든. 여덟 줄 거기는 넣어주는 게 없고 옆으로 해야 돼요. 두 줄이 아무리 커도 세 줄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했거든.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 명이고 옆으로 넣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제 저기 애터미 스폰서거든요. 그쪽에 목사님이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가맹 점주 그죠? 여기서 IF를 같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적끈적해요. 그죠? 아니, 형제 이상을 하니까 그분 몇 명이 또 해갖고 한 줄 한 줄 성공시키더라고. 또 하나는 우리 친척들, 우리 조카, 우리 동생 있거든요. 우리 동생 대기업 이제 임원인데.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친척들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보면 어머니랑 딸하고 해서 막 성공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기단 총장님도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척들을 좀 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 시장을 벌여와서 우리 친척들이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그런 신뢰 쌓기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내가 노력해서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애터미도 신뢰 쌓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등학교 친구도 20년 신뢰가 있었고 됐지만은 일단은 회사가 성장이 멈추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삥 들어왔어요. 삥 들어왔잖아요. 그죠? 두 번의 실패를 하니까 자신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뭐, 이때는 뭐, 직장인 때는 뭐, 주식이 팍 오르니까 막 삿포로로 가서 뭐, 스키 타고 했거든요. 스키 타고 골프 치고 막 했는데 두 번이 힘드니까 희망이 없어지더라고. 근데 희망을 가진 게 좋아. 저도 희망 가졌거든. 집사람하고 이제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기서 이제 업무 보고 일요일 날은 공부를 했어요. 가서 근데 공부할 적 280만 원 정도 받거든요. 한 몇백 명이 거기서 교육을 받아요. 실무를. 그래서 실무를 받아서 거기서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배수진신이 되더라고. 거기서 한 1,000명 되는데 제가 1, 2, 3등 했거든. 그랬더니 교수 뭐 직책 주더라고. 그래서 가끔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했는데 문제는 한 10년 정도 하니까 돈은 됐어요. 옛날에 여기서 까먹은 거 다 복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죠?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가장 좋은 이 업종에 여러분들이 전력을 줘야 돼요. 저는 여기서 정말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뭐 우리 신승사님도 우리 교육관에 교육 받으셨지만은 가서 일요일 어떻게 해요? 교회 갔다 와서 10시까지 공부하잖아요. 그죠? 집에 오면 12시요. 다음 날 또 일해야 돼. 하루에 10시간 이상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니까 이제 10년 되니까 다 이제 복구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야, 나이도 60이 이제 되는데 내가 평생 어떻게 노동의 노예가 된 것 같죠. 노동의. 그죠?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평생 노동의 노예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평생 내가 어째 60평생을
돈의 노예가 된 것 같더라고. 근데 언젠가는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은 어떻게 내가 놀러 갈 시간도 없지. 시간 적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도 안 들리던 애터미가 이 중간에 애터미가 이제 생겼죠. 그죠? 근데 10년 되니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내 A사의 여덟 줄에 한 줄 이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지금 저의 스폰서거든.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하나는 한 분은 내 고등학교 친구라 했잖아요. 그 밑에 파트너가 안광호 본부장님이었거든. 두 분이 오셔서 하는데 그때 어떻게 조금 관심이 있더라고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셔서 누가 거절을 한다고 해서 그건 거절이 아니에요. 응? 영원한 거절은 없어요. 저도 10년 동안에 어느 네트워크도 안 했거든요. 여기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여기는 수입의 제로디잖아요. 그죠? 직장도 있고 우리 친구들 직장이 다 높은 직급이 있다 다 나와서 지금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부동산 딱 그만두자마자 다음부터 제로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이 1년 동안 어디 놀러 갔다 와도 계속 억대 연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입이 색깔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처음에는 저도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소비자만 했거든, 소비자. 물건만 써줬거든. 야, 근데 물건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너무 좋더라고, 이게. 이게 스폰서님이 계속 와서 물건 이렇게 갖다 주고 계속 물건을 사줬거든. 물건이 좋은 거예요, 물건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딴 때는 다른 네트워크가 왔어요. 이 10년 동안 여기 딴 네트워크가 왔는데 다 옛날 A사보다 못해. 응? 못하고 매출도 1000억 미만이야. 그쪽은 1조가 됐잖아요. 그죠? A사는. 근데 우리는 한 7천억 됐더라고. 7천억 정도. 내가 시작할 때 고공행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의 경험이 내 능력보다는 매출이 늘어나면 되거든. 매출이 늘어나면 무조건 돈 벌어요. 제가 여기 10년 동안에 주식이 팍 올라왔어요. 100포인트, 1000포인트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돈 안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또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품에 좀 반했고 또 우리 스폰서님들이 계속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서. 꾸준히 가시면 돼요. 꾸준히.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제가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죠. 그죠? 처음에는 다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제가 관심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와서 좀 듣다 보니까 요만큼 관심 있고 하다가 석세스 가서 아, 느낀 거예요. 그때. 거기 가니까 보통 사람이 다 성공했어요. 거기. 그리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석세스에 모시고 가야 돼요. 여기는. 한 10만 명이 틀린 것을 얘기하면요. 그게 옳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 10만 명이. 거짓말도 10만 명이 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석세스 모시고 가요. 8천 명이 와 방문하면 그때 뭐가 있네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석세스에서 빚어본 거예요. 엊그제 목요일날 그 김은혜 로얄 마스터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기 어머니가 3년 동안 했는데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죠? 3년 만에 한번 석세스 간 거예요. 여기서 뚜껑 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씩 해서 2년 만에 리더스 가고 지금은 연봉 3억이 됐잖아요. 그죠? 석세스가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비교가 되죠. 옛날 여기랑 A사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회사거든. 정말 신사적인 회사예요. 거기서는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정말 인과관계 하는 거 다 배웠거든.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한 단계고 매출도 신장하고 또 상한선도 있고 또 외국 원서버도 있고 그죠? 가성비가 특히 좋아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다 반대죠. 뭐 우리 그 집사람도 반대고 특히 이제 우리 형제들, 우리 형님은 뭐 반대 많이 하더라고.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3년 만에 이제 리더스 연봉 1억 됐잖아요. 그죠? 연봉 1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부동산은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 틀리잖아요. 그죠? 연봉 1억은 계속 내가 쉬어도 나오는 거니까. 그건 뭐 내가 부동산에서 3억 버는 것보다는 연봉 1억이 더 크다 생각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전 보고 전업을 했단 말이죠. 전업을 딱 했는데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큰 악재 있었고 하나는
코로나가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야, 이거 뭐 내가 전업까지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 났는데 실제로 뭐 누구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문이 꽉 닫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제가 갈 곳은 옛날 그 부동산 그 사장님한테 갔었거든. 갔어요. 갔는데 우리 사장님 부동산 하시거든, 우리 사장님도. 근데 이렇게 가면은 그때 코로나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주가도 뛰고 코인도 뛰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왜 애터미를 하냐고, 그렇죠? 지금 거기 있었으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역사상 최고로 거래됐거든요. 계속 뛰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오면은 어떻게 나도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 갈 데는 없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은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만큼 지금도 빠지니까 좀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숨고르기가 되는 거고. 근데 애터미는 그 계속 좀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총장이 됐잖아요. 11월 달에. 총장까지 됐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도 배웠어요. 누가 자꾸 박수 이럴 때 막 요구하더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신나게 하고 있어요. 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3년, 4년 다 겪었잖아요. 그죠? 쫙 올라갔다가 그냥 쫙 밑바닥 꺼져갔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저도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재밌게 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 파트너 성공시켜야 되니까 현실 점검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1960년도에는 52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벌써 나는 벌써 하느님이 데려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85세 되고 보통 뭐 지금 초등학교 가면 90세 되잖아요. 거진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 자녀들이 6명 정도 났어요. 잘 된 자녀가 효도를 했거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노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준비 안 하시면 안 되거든. 여기로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50세에 은퇴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회사도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는 거죠.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죠? 저는 당당하게 나왔거든. 좀 말리는 데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근데 50세에 보통 쫓겨나서 제2의 인생 사는데 100만, 200만 원, 1000만 원 받다가 우리 친구들 1000만 원 받다가 200, 100만 원 받다가 지금은 그것도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외국은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가 미국의 공무원인데 공무원 은퇴하면은 70에 80% 나온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냥 널널거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은 좀 연금이 있지만은 우리 같이 은행 출신들은 국민연금 얼마 안 돼요. 그죠? 저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어서 한 160 받는데 보통 평균이 7,80이라는 7,80만 원. 그것도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그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은 얼마나 내가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30대 때 임페리얼 갈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 중에서도.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60, 70년, 70년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명동까지 출근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했어요. 일요일 날 저녁 때 되면 기분이 안 좋아. 월요일 날 또 일하려니까. 그죠?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40, 50대들은 준비하셔야 돼. 지금부터. 뭔가 하셔야 되거든. 또 60, 70대도 뭐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요. 애터미 하셔야죠. 그죠? 애터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하실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이제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가서 사업 설명을 애터미만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질려버려요. 왜냐하면 아직은 관심이 없을 때거든. 근데 애터미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내 꿈 얘기하고 그죠?
꿈이 크면은 웬만한 허들은 넘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임페어 된다는 꿈이 있으면은 다른 거 어떻게 다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why, 그죠? 내가 뭘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 하는지가 분명해요. 저는 여기서 15년 하니까 세이 돼요. 근데 언젠가는 끝이잖아, 그죠? 언젠가는 끝이에요. 끝이면 내가 돈을 이렇게 뺏기 하잖아, 그죠? 그리고 일할 때는 돈을 안 써요. 내가 계속 일하니까. 저는 일요일까지 일했으니까. 그 돈이 모아지더라고.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해? 놀러 갈 때 많죠. 막 놀러 갈 때 많으니까 돈을 뺐으면 힘들잖아. 근데 애터미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계속 좋아하잖아. 그리고 나이 들어도 일주일 한 이틀 정도 일을 해야 된대요. 수입이 된, 그럼 재미있대. 그럼 5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매일 돈 있어 노는 것도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가 최고의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꿈과 화의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는,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다른 게 없어요. 이거 하시면 돼, 이거. 이게 우리의 시스템 방법이에요. 다른 거 어렵게 할 필요 없어. 네트워크 사업은 아주 쉽게 어떻게 복제되어야 돼요. 내가 어렵게 막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주 쉽고 단순하게 해야지 다 복제될 수 있어요. 그게 이 성공의 8단계거든요. 이게 글로벌 A사의 60년 역사 중에서 성공자들 하다 보니까 이대로 하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되신단 말이죠. 그리고 A코아는 이제 성공 습관이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요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목표 있잖아, 목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키포인트를 하나씩 잡아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목표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평생 노예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 노예 되고 싶지 않죠? 그럼 목표 있어야 돼요, 목표가. 목표는 다른 사업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나 소질이 없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그래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시잖아요, 그죠? 뭐 세미 판매사도 세우시고 또 판매사 세우시잖아요, 그죠?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표를 사람들이 왜 안 세우냐면, 목표를 예를 들어 세미 판매사를 목표했어요. 그때부터 좀 긴장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시작 안 하니까 목표를 안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겁이 나서 목표를 안 세우면 하나의 유의에 불과하다. 놀러온 건 놀러온 거. 여러분이 성공 못하는 것은 어떻게? 목표를 안 세우시고 놀러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동산 하고 일요일날 10시간 해서 10시간. 저 안국동 가서. 그 집에서 집 사람 먹으면 12시, 12시, 둘이. 근데 이런 꿈을 갖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꼭 세우셔야 돼요. 목표는 이 장기 목표 세우셔야죠. 그 임페리얼을 꼭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페리얼 가실 거죠?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 내 마음에. 딱 하는데 왜 못 가요, 그죠? 내가 이런 목표가 없었어요. 저도 장기 목표는 딱 세웠어요. 제가 임페리얼 언제 가겠다? 제 마음속에 새기고 제 공책에 세워놨어요. 중기 목표는 크라운. 크라운도 언제 갈 거야? 세워놨어요. 중기 목표하고, 근데 중기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기 목표예요. 15일. 15일 목표를 다 세우셔야 돼요. 그냥 내가 임페리얼만 부르지면 안 돼요. 15일이 중요해요, 15일. 15일에 예를 들어갖고 내가 좌측에 130이고 우측에 130이라 하면은 150을 목표하셔야 돼요. 세입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래야지 내 파트너가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세미 가야지 우리 스폰서가 판매사 가는 겁니다. 10월 목표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10월 목표를 정해놓으면 하루 목표가 돼갖고 하루에 여러분이 뛰게 돼 있어요. 하루에 3명 이상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저도 부동산 할 적에 목표를 한 달 목표를 잡아요. 안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건비 나가지, 또 월세 나가지, 광고비 나가지, 그러면은 내가 적자인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뭐 나가는 거 없잖아요. 인건비 없지.
월세도 안 나가고 인건비도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주를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조그만 제 부동산도 어떻게 매일매일 긴장이에요. 그만큼 인건비하고 월세가 안 나오면 마이너스니까 목표를 한 달 목표를 빼게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열심히 직원하고 우리 이경수 총장님 하다 보면 15일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다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인건비 그때부터 내 수입이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긴장, 매일매일. 매일매일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영업 하듯이 하면은 여러분들 애터비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목표 중요하고 두 번째, 여기에 결단입니다, 결단. 그죠?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애터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애터미는 다른 거랑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에서 매출. A사 1조인데 20년 넘게 그냥 1조거든요. 다른 네트워크는 전부 다 500억 미만이에요. 500억 미만이야. 그럼 우리보다도 몇 배요? 우리 2조 얼마니까 4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잘 모르는 데 가시면 안 돼. 여기는 2조가 넘었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데 가면 안 돼. 지금도 어디 임창정 뭐 주식 잘못해갖고 뭐 30억이 마이너스 5억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모르는 데 해서 그래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어떻게? 계속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성장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결단은 어떻게?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반대하냐? 딴 데 성공한 게 없어요. 저도 옛날 20년 전에 여기서 안 됐으니까 3년 동안 우리 그 이경수 총장이 반대하더라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 사람 주위에는 이 네트워크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성공자들이 뭐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2조 2천억이지만 3조, 5조, 10조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다 성공한단 말이죠. 그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시다 보면 저같이 애터미 6년 반대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미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미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단에서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는 한 번도 없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스피치 할 적에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100도씩 200도씩 막 끓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 그룹이 살아요. 형제 그룹이 살거든. 내가 열심히 해줘야지 형제 그룹에서 새로 오신 분이 비전을 본다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도 100% 성공할 수 있다. 아니 남들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죠? 저는 이것을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임대료도 건물이 100억 있으면 몇 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애터미 성공하면 수입이 계속 나오니까 건물랑 똑같은 거죠, 그죠? 건물 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건물은 나중에 양도세가 많습니다, 그죠? 이제 세상 떠날 적에 세금을 다 떠나가요. 그래서 그 양도세 내려면 건물을 팔 수밖에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양도세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결단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이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공짜가 없어요. 이 자영업 저는 은행 다닐 적에 편했어요. 편해갖고 골프도 치고 뭐 스케이트 탔는데 여기 오면서 골프를 한 번도 못 쳤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나태하면 지금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20년 만에 골프 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은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다니듯이 또 사업하듯이 우리 애터미를 하시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시간을, 많은 시간을 빨리 투자하시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지금부터 카운트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저도 카운트 할게요, 그죠? 그 김은혜 그 노야리 3년 만에 어머니가 하는데 반대가 3년 만에 시작해서 만 시간을 2년 만에 했잖아요. 그죠? 하루에 15시간 투자하면 2년이면 돼요. 10시간 투자하면 3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시려면 빨리 요 결단을 하셔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가집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업자들은 제가 빨리 하셔야 비행기가 뜨거든요. 비행기가 뜨야 돼요. 그래서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결과를 보여주고 나중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피면은 그룹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만 시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직장이나 자영업도
만 시간 더 많이 했어요. 저는 여기 금융 보니까 10만 시간 더 이상 했고 부동산 5만 시간 넘게 했거든. 근데 내가 은퇴하자마자 제로잖아요. 그죠? 여기 투자하면은 시스템 소득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5억이랑 5억 수입하고 여기 1억 수입은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5억을 수입하더라도 내가 딱 몸이 아파서 그만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면 제로예요, 제로. 한 푼도 안 줘요, 여기는. 여기 의사도 괜찮아요. 의사가 은퇴하면 있겠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는, 그죠? 인테리어리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이 10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가집을 하셔야 되겠죠. 대가집을 하실 거죠? 빨리 만 시간을 하세요, 만 시간. 만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세요, 여기에. 두 가지 하시고,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으니까, 되게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성공의 3원칙을 얘기할 3원칙. 성공의 3원칙 아시죠? 3원칙 뭐죠? 첫째, 네? 제품 내용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미팅 참석, 그죠? 세 번째, 세미나 참석. 요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내가 먼저 하고, 내 파트너면 빨리 시켜야 돼. 빨리 복제시켜야 돼. 우린 복제가 어떻게? 최고인 겁니다. 나 혼자 잘하면 의미가 없어요. 복제를 시켜야 돼, 복제. 복제하려면 나부터 제품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이게 노하우예요, 세 가지. 제품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내가 물건 써보면 돼요. 빨리 슈퍼 있는 걸 바꿔 쓰면 되거든? 제가 이제 부업으로 3년 만에 리서스 간 그 비법은 뭐냐면 제가 그 물건을 좀 많이 샀어요. 그때 배팅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부업이니까 제품을 애용하면 되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판매사를 좀 빨리 갔어요. 빨리 가니까 집에 이렇게 재고가 좀 있잖아, 그죠? 재고가 있으니까 우리 이경수 총장님이 반대하지만 물건이 공짜니까 갖다 쓰더라고. 샴푸도 쓰고 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PV가 올라가잖아, 그죠? 나는 또 우리 집사람 눈치 보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트럭에 가득 싣잖아, 그죠? 싣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 관리할까 했지. 그래서 우리 형님이 굉장히 반대했거든. 너 또 그거 하냐 했지.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가서 내가 해모임 드리고 또 막 있지 드렸어요. 형수님은 또 화장품 드리고 소비가 이루어지더라고.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우리 형님, 누님이 애용자, 애용자. 그게 이제 소비자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우리 본사에서 뭐 이렇게 뭐 쓴다고 책자에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뭐 내가 세미판매사, 세일즈 마스터가 언제 되고 다이아몬드 언제 됐는지 다 이렇게 써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언제 판매사 되고 또 팀장 되고 다 나와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 세일즈 마스터를 빨리 갔더라고.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2개월 만에 갔어요. 응? 판매사 되고. 우리 회장님이 팀장을 빨리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된가 보다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소비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처치해잖아요. 그죠? 처치하다 보니까 내가 동문회 가면 동문회 가서 있지. 가서 막 얘기하고. 치면 친구들이 자기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하, 영찬이 있지. 또 저거 한다고 있지. 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물건을 써줘요. 전부 다. 응? 그리고 지금 물건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건이 추가되더라고. 또 우리 형님 같은 매니저가 됐어요. 당뇨가 있으시거든. 그냥 바나나 홍삼, 또 차전자피, 뭐, 또 우리 해모임 드시고 다 드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자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한 달 얼마 쓰는 걸 데이터를 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20만 PV를 했다. 그죠? 그러면 자꾸만 추가하셔야 돼요. 응? 요새 뭐, 응? 파워 비타민도 나왔지. 다 나오잖아요. 추가시켜서 내 PV를 올리시고 또 나의 가족이라든가 다 늘려서 이것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그래서 60만 PV, 또 70만 PV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이 권리 수입이고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개 보면 그냥 사업자만 차려 다니잖아요. 그죠? 매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시스템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베팅하고 다음에 안 되니까
사람이 떠나가는 거거든. 가장 기초적인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품 애용하고 소비자 구축한다. 그죠? 웬만하면 세미 판매사는 계속 한번 있죠. 랜덤으로. 이번 가보고 또 쉬었다가 또 가고 하면서 이 소비자 구축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애용자가 되면은 그분이 애터미에 대해서 선입관이 없어져요. 어, 좋네? 우리 칫솔이 우리 990원이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우리 스폰서님 오셨을 적에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근데 칫솔이 990원이에요. 그냥 다른 데는 한 5,000원 넘, 5,000원, 4,000원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품의 애용자가 돼야 돼요. 제품의 애용자가 되고 제품의 전문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품의 전문가 되면서 내가 쓰면서 어떻게? 명단도 생겨요, 명단도. 절대 우리 형님이 애터미를 한 사람이 아니거든? 명단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품을 쓰면서 소비자가 형님, 누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순위다. 제품 애용하고 소비자 구축이 1순위다. 그래서 쉬워져요, 그건. 내가 제품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그분이 맞는 것을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 그 맞는 것을. 이게 우리가 이제 할 일이고. 자, 다음에는 미팅 참석은 뭐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미팅 참석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없으면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용광로 같이 막 끌어야지 내 파트너가 끌게 돼 있어요. 내가 200도 돼야지 내 파트너가 100도거든. 내가 70도 드리는데 내 파트너가 100도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팅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팅에 꼭 참석하고 또 우리는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복제시키려면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스폰서 활용하시고 이 미팅에 앉혀놓으시면 돼요. 이게. 정성을 다해서 일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앉혀놓으면 어떡해요. 뭐 계속 리더들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의 노하우를 배우시면 돼요. 노하우를. 그렇게 하시고 대개 이제 성공에 두 가지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비법. 하나는 내가 읽는 책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읽는 책,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 그게 이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쪽에서는 실패했지만 부동산에 성공한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부동산 책은 열심히 읽었어요. 또 가끔 강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읽은 것이 좀 보탬이 됐고, 두 번째는 제가 부동산 잘하는 사람 만났어요. 전문가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옛날에 했던 전문가들, 뭐 그냥 교수라고 해요, 그 사람들 만나갖고 우리가 주최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나는데 뭐 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전국에 부동산의 전문가들이야. 뭐 텔레비전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뭐 영업 잘하는 사람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만나서 노하우를 배운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애터미 한 게 더 좋다는 것이 뭐냐면 1박 2일 하거든요. 1박 2일 하는데 저는 이제 편하게 1박 2일 편하게 거기서 뭐 막걸리도 먹고 우울인데 그분들은 현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가더라고. 중간에 가고 그래요. 시간에 찢기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에 자유가 없어요.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계속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수입도 그냥 수입이 아니고 월급이 아니고 우린 주급이잖아요. 주급.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직급수당이 이제 보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최면은 그게 적어 보여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6만 들어오고 13만 들어오지만은 그게 차차 커진단 말이죠. 그 10만 단위였다가 100만 단위 막 응? 5일에 한 번씩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 돈이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액터미도 좋은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책 읽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독서. 책이. 그래서 인과관계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미팅이거든요. 여기 미팅. 미팅에 여기 오시면 성공한 사람 믿지 않습니까? 그죠? 밖에서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방전만 되거든요.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라든가 석세스 세미나에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팅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요 3원칙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번 이제 졸리니까 우리 한번 길이 한번 피시죠, 그죠? 몇 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윗돌 좀 벗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명단 작성을 하죠. 명단 작성. 명단 작성 100명 이상 하신 분 손들어 볼까요? 100명 이상. 몇명안 되냐 이거죠?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안 되는 것은 피드백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명단 오늘부터 적으세요, 가서. 적는데 적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본이거든. 여기 이거 보시고 그냥 딴 생각 없이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고 분류하죠, 분류. 여기에 같은 지역 분류하시고 또 동창도 분류하시고 분류 작업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스폰서랑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몇명안 하셨거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성공 못 하는 거예요. 명단 작성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성공한 사람이 다 이거 한 거거든. 명단을 무조건 작성하세요, 여기. 안 되면은 제품을 써보면서 우리 친척들 먼저 해보세요. 친척들 중에서 시술 쓸 사람 하시면 돼요. 시술 쓸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셔요, 이렇게. 명단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 하셔, 컨택. 명단을 100명씩 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에. 이쪽 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가서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133 하루에 3명씩 만나는데 제가 이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스폰서랑 같이 명단 작성해서 내 파트너 5명이면 100명씩만 해도 500명, 내가 하는 게 100명, 600명이잖아요, 그죠? 600명이 명단이 딱 있으면 내가 든든해져요, 여기서. 스폰서랑 꼭 같이 상의를 하셔요. 그래서 이 600명을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내가 사업주님을 잘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알리세요. 알리시면 이분이 분명히 나중에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리코칭한 사람들이 직급 간 사람이 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 명단을 가지고 등록을 해, 등록을. 등록하는데 이분들이 다안 하죠. 안 하는데 어떻게 가입시키냐? 우린 유지비가 없고 가입비가 없어요. 응? 근데 이분을 등록했는데 유지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내서 유지된다면 이분 죽어버려요, 그죠? 근데 우리는 1년에 최소 하나만 사도 되잖아. 유지를 시켜, 유지를. 유지를 쫙 시키면은 7단계 정도 내려가면은 누구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에 내 자세가 좋아야 돼, 내 자세가. 내 자세가 어떻게? 아까지 긍정적이고 당당하면은 누군가는 관심이 있어요. 아까지 꿈 얘기하고, 그죠? 저는 아무리 5억 벌어도 부럽지 않다니까? 여기에 1억 버는 게더 좋다 얘기죠. 여기는 내가 그만두면 제로인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응? 이 5억에 계속 벌지는 못하거든. 어떤 사람이 뭐 10억 벌었다 막 그러는데, 그게 주가 떨어지면 의미도 없어요, 또. 많이 쓰거든? 그건 별로 허술하고. 근데 우리는 계속, 이 시스템 써도 되니까, 여기에 에이스가 나오면은 내가 이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된다 얘기죠. 이분을.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600명이 됐다. 600명을 빨리 알리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사업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시는 것은 어떻게? 내가 비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한테 가서 애터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 쌓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대요. 가장 크게. 식욕도 있고 또 수명욕도 있는데 그건 내가 자면 돼. 먹으면 되거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걸 계속 여러분이 해주는 거야. 133으로. 3명을 하루에 만나서 가서 70%는 그분의 장점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그죠? 그분의 관심사에 대해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 쌓기가 된 다음에 초청이 돼요. 초청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신뢰 쌓기가 아직 안 됐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30% 정도는 애터미와 꿈 얘기하고 아까 같이 실적 얘기하고 얘기해줘야 돼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저도 이 사람 다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 관심 있어갖고, 이분 했더니만, 여기서 1년 6개월만 나와서 총장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이분을 무시한 게 아니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한 단계고,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유지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을 막 시켜놓고, 내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대개 내 지식은 성공의 15%만 기여한다는 거야, 10%. 내가 많이 알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인과관계 해야지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것도 그런데 액터미는 인과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좋아해야지 여기 오거든. 나를 좋아해서 와서 액터미를 보는 거예요. 여기 모시고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관계 그 관계를 많이 공부하시고 특히 비교를 하지 마시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을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돼요. 욕구. 되게 큰 회사 CEO들은 있죠. 월급이 몇 억씩 돼요. 근데 그분이 왜 주겠어요? 그분은 직원들한테 욕구를 불러일으켜요. 그 CEO 때문에 욕구를 불러일으켜요. 그 옛날에 앤드류 카네기도 자기 사장들을 월급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앤드류 카네기가 더 이런 사람 관리를 잘하는 거야. 그 회장 노릇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 그룹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오면 재미있게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내가 뛰어야지 조직이 성장하고 내가 뛰어야지 파트너가 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뛰어야 돼요. 이 그룹을 여러분이 이게 이제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건물 튼튼히 짓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맨 땅에 해대했거든. 거기 가서 뭐 말도 안 통하고. 근데 계속 내려가다가 이렇게 한 분이 나왔어요. 에이스가 나왔거든. 집중적으로 이분을 돈 되게 해줬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은 못한다고 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또 날아가고. 근데 지금은 15일 날 국장 두 분이 오거든. 또 팀장도 오고 여기에 우리 그 회사에서 초청했어요. 응? 초청해서 오시거든. 근데 보우라는 도시인데 5월 3일 날 원데이 세미나 해요. 응? 거기에 주최를 해요. 그룹이 커졌으니까 회사에서. 근데 우리 파트너가 100명 이상 모시고 간대요. 어제 저랑 미팅 했는데 100명 이상 모시고 간대요. 응? 100명 이상 모시고 가고 자기가 또 이런 강의를 한다는 거기. 그러니까 복지가 되니까 어떻게 내가 인도에서 안 가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본부장 가겠죠. 그죠? 저도 15일 날 기쁜 마음으로 공항에 우리 김대박 본부장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짬짬이 또 구경도 시켜주고 이런 게 얼마 존재하겠죠. 그죠? 너무나 좋은 사업이다 생각되고요. 자, 이게 이제 후원이다. 후원은 내가 빨리 결과를 내는 게 후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이 그룹한테 여러분이 사랑을 완전히 주어야지 그룹이 클 수 있어요. 사랑이 최고야 되고. 끝에는 제가 13년 경험해요. 13년. 제가 13년째거든요. 조직이 커지는 그룹은 사랑이 넘치는 그룹이다 이거죠. 이거 하시고. 자, 이제 다음에 그 상담이 있는데 여러분 상담은 꼭 상담 일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 응? 그냥 말로만 안 돼요. 계보도 꼭 가져, 계보도. 응?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의 평생 같이 갈 분을 이름 적으시고 아이디 적어서 탁 보내야 돼요. 이게 돼요. 이것도 하셔야 돼요. 아이디를 스폰서한테 알려주고 또 계보도 꼭 가져가시고 명단, 그죠? 명단 이렇게 적은 거 꼭 같이 가지시고 에이코와 내가 하고 있는 걸 가져가야 돼요. 이래야지 상담이 되는 겁니다. 상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의 경험을 내가 받는 거예요. 경험이 없, 우리는 무자본 무경험이지만 경험을 받아야 돼요. 경험을 빨리 받으면 여러분들 스폰서에 5년 경험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 왜 나 혼자 하냐고. 그죠? 상담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제인데 우리가 이제 다른 영업이랑 틀려요. 여기는 복제가 안 돼요. 아까 우리 그 직장이나 또 자영업은 복제가 안 되거든. 복제해놓으면요, 딴 데가 차려버려요. 저도 이제 우리 직원들 열심히 3년 동안 가르쳐놓으면 복제가 됐잖아요. 그죠? 선수가 다 되면 딴 데 가서 오픈해요, 오픈. 그래서 의뢰 신도시 뭐 저쪽에 판교에도 크게 하고 있어요. 잘하다 보다 더 복제돼갖고. 근데 그거야 뭐 본인이 사업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복제시켜놓으면, 이런 복제시켜놓으면요, 이분이 그냥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제. 복제가 돼야지
시간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준비증도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셔야 돼요. 5분이라도 스피치 하시고 어떻게 제품도 설명해 주시고, 그죠?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복제가 안 되거든. 그럼 위에 하시는 리더는 너무 힘들어요. 복제 여러분들이 중간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목표에도 실적도 있지만은 석세스 세미나에 몇 명 데코할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갖고 여러분 본부장이나 국장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본부장들이 힘이 있어야지 사업이 성장할 수 있어요. 복제. 복제가 돼야 돼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되려면 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죠? 우리는 방법은 요 두 개만 갖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 두 개를 안 되면은 어떻게? 계속 들어보세요, 이걸. 계속 10번, 20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5년 후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5년 후에. 5년 후에 한번 내 모습. 그죠? 저는 부동산 하면서도 5년 후에 내 모습이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한 거야. 근데 애터미 5년 후의 모습은 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엔도핀이 돋는 거예요, 이 나이에. 여러분이 5년 후에 내 모습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딸려 있거든요. 지금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어떻게 되시죠? 두 분은 관계가 스폰서.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이 꼭 같이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하다가 내가 자본도 투자하냐고 포기하시면요, 한 분은 임페리어 됐어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날 적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도전할 때 도전 안 하고 여행을 뭐 국내도 여행이 진짜 좋더라고. 그다음 해외여행도 갈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고 아까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없어서 못 해본 거예요. 그걸 후회한다거든. 아무리 돈 많이 벌어온 거예요, 그죠? 내가 시간적 자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빨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승급하셔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거, 그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여행이란 것은 여행만 다니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여행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산적인 거. 저도 인도네시아 7시간 반 비행기를 타는데 거기 내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 7시 반이 어떻게 말똥말똥해, 정신이. 뭐를 가르치는 건가, 그죠? 토역도 안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갱신 영어로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7시간 반 동안 어떻게? 내가 정신이 막 차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다 쳐져 있어, 7시 반이니까. 7시간만 하니까 다 늘어져 있고 있지. 막 있어. 나만 불켜놓고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애터미 좋은 도구예요, 그죠? 한 번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잡고 우리 히틀러 그분이 그런, 히틀러가 아니라 처칠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대학교 졸업식에 딱 몇 마디 마쳤어요. 근데 가장 좋은 강의였거든요. 침에 딱 가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했거든, 포기. 인생에서 또 한참 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고 몇 마디가 그 얘기만 하고 나오셨어요. 그게 최고의 명언이라거든.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